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 전화 노래자 홍석표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삼성전자 노트북 7 포스 NT760XBV라는 제품입니다. 이름부터 포스가 있죠.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명칭은 블레이드 블랙이라고 하는데요. 금속성의 검은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적용돼서 번쩍번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북 특유의 왼쪽 중앙 삼성 로고가 보이고요. 뒷면은 생각보다 밋밋합니다. 이렇게 중앙에 통풍구가 두 열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고무 패킹이 네 군데 적용돼 있습니다. 뒤쪽에 두 개의 패킹은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게는 1.85kg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뭐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께는 1.79cm. 제 손 한마디랑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손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힌지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쉽게 열립니다. 열리는 각도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일반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더 많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반사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논글레어 패널을 적용했고요. 제가 여기서도 화면이 보이는 걸 보니까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5.6인치 1920x1080 FHD 디스플레이고요. 베젤은 사이즈가 6.7mm라고 합니다. 뭐 6.7mm면 뭐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베젤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상단에 HD 캠이 있고요. 하단에 삼성 로고가 보입니다. 네, 우선 키보드 쪽 하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게 변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솔리디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키보드보다 이 터치패드가 눈에 띕니다. 터치패드가 일반 터치패드보다 21% 커졌다고 하는데요. 아래쪽엔 물리버튼이 적용되어 있고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키패드입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스크롤하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 구조를 갖고 있고요. ESC와 펑션 키는 일반 키보다 약간 작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는 10키를 탑재하고 있고요. 일반 키보다 세로가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프트키가 길게 자리할 부분을 나눠서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고요. 그 아래쪽으로 방향키도 작게 쪼개놔서 누르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CPU는 i7 8560U 1.8GHz, 램은 DDR4 8GB, 그래픽카드는 GTX 1650 4GB, SSD는 NVMe 버전에 256GB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3W시고요. 네, 특이하게도 이 제품은 트리플 스토리지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NVMe 슬롯이 2개, 2.5인치 슬롯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에 용이할 것 같아요.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전원단자, 램포트, HDMI 포트, USB 3.1 포트, USB C타입 포트, 3.1mm 콤보 단자가 보이고요. 네, 반대편은 왼쪽부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 3.1 포트, 켄싱턴 락이 보입니다. 네, 요즘 슬림 노트북들은 램포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젠더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데요. 이 제품은 램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GTX 1650 4GB의 성능이 궁금합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GTX 1650 4GB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틀그라운드 저업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파밍 중이나 교전 중에 60프레임을 유지했고요. 간혹가다 프레임 드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프레임을 방어한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 노트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포스 있는 디자인과 라이트함을 잘 표현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노트북 7 포스 NT760XBV의 가격은 160만원대고요. 2019년 7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네, 전 노리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